발가락이 담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탑10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제는 진욱이와 함께 순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요? 아유, 그냥 어느 놈이 우리 손자를 건드려 그냥 내 눈에 그냥 한 번만 걸려봐 그냥 죽여버린 줄 알아. 그냥 10위는 할머니가 노래합니다.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의 노래, 할머니가 죽여버린다. 네, 힐빌리 알러지. 네. 9위는요? 야야야, 좀 그만 좀 먹어. 그 인스턴트 먹어. 음식 그냥 몸에 안 좋아. 근데 우리 가족은 몸에 좋단다. 9위는 인스턴트 패밀리. 네. 인스턴트 패밀리. 문제적인 즉석가족. 문제적인 즉석가족이죠. 네. 뭐라고요? 저도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3분 패밀리. 즉석 뭐라고 하셨어요? 즉석가족. 카레라고 불렀어요 지금. 8위는요? 야, 누르고 놀아라. 하바나부 비모미리스. 아울리아바 린더까 몬스타. 넌 아니 이런 비밀? 물론 나도 알고 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비밀입니다. 8위는 누구나 아는 비밀? 다 알면 비밀이 되나? 자, 7위는요? We are the sunshine cleaning. Sunshine cleaning. 빛 닦고 약 뿌려버려. Sunshine 7위는 sunshine cleaning. sunshine cleaning. 6위는요? 당신? 바람 피면 죽어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아이씨, 아들 때리면 죽어. 아주 그냥 새 여성이 다 셉니다. 쎄. 쎄 자매. 쎄 자매. 쎄서 쎄 자매. 5위는요? 네. 이모랑 아버지가? 아니 이복 동생이라고? 에이, 내 딸이 대마를 핀다고? 에이, 이모 남친이 내 딸한테 관심 있다고? 이게 뭐야 이 가족이? 5위는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네, 어거스트. 4위는요?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오늘은 뭐 훔쳤어? 아이고 그냥 슈퍼에서 이것저것 다 훔쳤어. 일주일치 먹었고 다 훔쳤어.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아들 잘했네. 아니 세상에 어느 가족이 도둑질했는데 잘했대? 어느 가족이? 4위는 어느 가족?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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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그럼 끝났냐 그죠? 자, 네. 3위는요? 내 꿈은 디즈니랜드에서 사는 거야. 사는 거야. 내 꿈은 에버랜드 사는 거야. 에버랜드 사는 거야. 내 꿈은 서울랜드 사는 거야. 서울랜드 사는 거야. 내 꿈은 드리랜드에서 사는 거야. 사는 거야. 내 꿈은 부엌하에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우리 다 계획이 있었잖아. 3위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계획 있죠. 2위는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개의 심장하면 바로 박지성. 이 영화는 심장이 두 개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맨체스터 바이 더 씨. 하나면 너무 아파. 맨체스터. 심장이. 그치? 씨. 자. 그러면 최과장의 와인앗 세 가지 영화 중에 첫 번째 영화는요? 네, Our Idiot Brother. 와인앗 두 번째는요? 캡틴 판타스틱. 와인앗 세 번째는요? 걸어도 걸어도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예, 걸어도 걸어도. 예, 예, 걸어도 걸어도. 그다음에 김 PD의 What the hell? 이겼다 또 이겼다 승리죠? 승료! 나이 인증하자. 그 다음에 진욱이의 아따바는 즐거운 추석치 영화 가요희사 92, 97 그리고 한국 영화 좀비 패밀리 영화입니다. 기묘한 가족. 네. 결국 좀비까지 갔어요. 네. 가족 얘기하는데 좀비 영화도 나왔고요. 승료도 나왔고요. 네. 네. 자, 발가락이 담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탑10. 드디어 1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요? 전다고 둔드니 스비 다리니 글버리. 발가락이 담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탑10. 1위는요? 구두 사루 사루 쉐켈라 쉐켈라 사루 사루 노 노 쉐루 쉐루. 1위는 라이온. 라이온 라이언. 아, 이 영화가 1위를 차지했고 대망의 1위입니다. 아, 사자 할 때 그 라이온입니다. 네. 정말로 라이온스 클럽 할 때 라이온. 네, 라이온. 라이온. 라이온스 클럽. 카카오 친구 중에도 라이온이 네, 라이언. 2016년작이고요. 네. 가스 데이비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가스 데이비스는 잘 모르실 텐데 저도 모르고요. 네. 이분은 이 영화가 데뷔작. 네. 예, 영화 데뷔. 와, 데뷔인데 터쳤네. 데뷔작을 터쳤어. 와, 호주 감독이죠? 네. 그리고 주인공 사루. 사루. 이 사루가 알고 보면 라이언인 거죠? 그렇죠. 사자란 뜻. 그래서 제목이 라이언인 거죠? 아, 이게 되게 인상적인 라스트 씬이잖아. 네. 영화 타이틀을 촥 네. 자막으로. 예. 네. 원래 사루인데 뭐죠? 셰루? 셰루. 셰루. 근데 셰루의 뜻은 예. 라이언.
딱 네. 강수 끝나죠. 아. 네. 어린 사루 역으로 써니 파워르라는 꼬마 배우가. 아, 예. 너무 인상적이에요. 아, 예.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아, 안아주고 싶진 않아요. 콧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사루 역으로는 네. 데브 파탈이 나왔습니다. 아, 데브 파탈은 이제 뭐 엄연히 할리우드 톱스타가 됐죠. 그렇죠. 어, 우리는 예. 무용부에서도 왜 그 엑소틱 메리골드 호텔 네. 그거 하면서 좀 소개도 했었고 영화가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슬럼독 밀리언이에요. 뭐 작년에 나온 그린 나이트. 약간 그것도 이제 판타지 영화였는데 거기서도 약간 이 아서 왕의 기사 같은 그런 역을 하고 이제는 뭐 탑 배우가 됐죠. 아이 뭐 탑 배우 됐죠. 우리 뭄바이 호텔 이런 거 했었나? 뭄바이 호텔. 르완다 호텔 했었구나. 네. 그 영화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배우가 이제 처음 눈에 들어온 거는 슬럼독 밀리언이에요. 거기서 퀴즈 천재. 그렇죠. 어, 퀴즈 천재로 나왔던 좀 뭐랄까요? 전형적인 인도인처럼 생겼죠. 네. 인도계 배우인데 사실은 영국 태생이고. 그렇죠. 영국인이죠. 네. 어, 멋있어요. 그렇지. 오, 자기 네. 멋있어. 그리고 뭐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악센트 인도 악센트가 거의 없더만. 근데 영화에서는 일부러 그 또 클리셰처럼 인도 악센트를 넣어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미드 중에 뉴스룸에서도 인상 뉴스룸 나왔었고. 네. 아무튼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네.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사루를 네. 사루가 이제 결국엔 인도에서 이제 집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잃고 미아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호주로 입양을 갔죠. 그 입양 가족 부모가 나옵니다. 엄마 역으로는 니콜 키드만이 나오고요. 니콜 키드만. 네, 아버지 역으로는 데이비드 윈햄이라는 배우가 나오고요. 니콜 키드만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엄마 역을 진짜 이제 하네요. 그쵸. 줄리아 로버츠처럼.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호주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예. 가장 흥행을 했던 영화들이 몇 편이 됐는데 그동안에 네. 그중에 하나가 옛날에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휴 잭맨. 예. 응. 예. 그거 완전히 에픽이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다 니콜 키드만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호주를 대표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호주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참 많죠. 그렇죠. 그렇죠. 호주 출신 멜 배우들이. 깁슨. 멜 깁슨, 뭐 러셀 크로우, 네. 케이트 블란셋, 네. 그리고 우리 무용보가 좋아하는 뭐 토니 콜렛, 네. 그리고 뭐 감독도 많고 매드맥스 이런 것도 호주 영화고. 네. 그러니까 영어를 쓰니까 아무래도 네. 헐리우드의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로도 많이 영화들이 보급이 되고 하는데 아주 좋은 호주 영화들도 많고 이번에 뭐 유력한 오스카. 유력한 작품 파워 오브 독이라고 있죠. 네. 개힘. 네. 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힘이네요. 그 개힘 이제 만든 이제 감독이 제인 캠피언. 네. 제인 캠피언이 아주 호주 감독이고 여성 감독이고 아주 훌륭한 영화를 이번에 만들어서 파워 오브 독 보신 분 없군요. 우리 이번에 오스카 뭐 작품상 극장 가다 좀 하려면 그거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랑 벨파스트 이 정도는 네. 보고서 오스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호주 시네마가 생각보다 강력하다. 근데 이제 호주에서 제작해서 만든 영화들이 많지 않고 주로 이제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죠. 네. 감독 배우들. 근데 이거는 이제 호주가 만든 네. 호주에서 만든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인도 영화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인도가 처음엔 배경이지만 또 뒤에는 호주가 배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데브 파탈 여자친구로 루니 마라가 나오죠. 루니 마라. 네. 되게 뭐랄까요? 금수저 집안에 이 자매죠. 그 케이트 마라, 루니 마라 이렇게. 케이트 마라가 언니죠. 루니 마라 동생이고. 루니 마라가 되게 인상적인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 2위에서 했던 그 맨체스터 바이더스의 주인공 케이스 애플렉이랑 같이 요때쯤 해가지고 고스트 스토리라는 영화 있어요. 유령 이야기. 그 진짜 이상한 영화긴 한데 거기에 나오죠. 거기 케이스 애플릭이 사고로 죽어. 근데 유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얀 보자기를 쓰고 나옵니다. 끝까지. 그 여자친구 루니 마라가 나오죠. 사실 이게 우리는 이제 루니 마라, 케이트 마라 하는데 메어라죠. 메어라. 네. 근데 그냥 마라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 마라탕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인이 된 샤루 성인이 된 사루의 여자친구로 나와서 좀 이렇게 힘도 넣어주고 그러는 거죠. 예, 라이언 이 영화는 일단은 실화입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공이 쓴 책을 바탕으로 그래서 실화라서 좀 다가오는 이거 사실 좀 보면 되게 클리셰 그러니까 옛날 그 엄마 찾아 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카카 이사오 정말 우리 전 국민이 매료됐던 70년대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산 말리 그거는 이탈리아에서 저 아르헨티나로 가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뭐야 이거 지금 21세기인데 또 이런 영화야라고 생각했는데 실화라니까 약간 좀 약간 정자세가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리스트를 만들면서 뭐 입양 가족 얘기도 하고 또 이 친자식 뭐 이런 거 하고 또 뭐 깨진 형태의 어떤 가족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다뤘는데 아무래도 1위는 전공법을 한 되게 뭐랄까요 고전적인 오소독스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라이온이 있고 이거는 의외로 히트를 엄청 했는데 돈도 엄청 벌고 그랬는데 국내에서는 네. 제목이 라이온 그래가지고 무슨 라이온 사람 본 사람도 꽤 많은 안 본 사람이 대다수예요. 네. 라이온은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흥행했더라고요. 아 개봉을 했었습니까? 예. 10만 명? 예. 진짜 안 든 거죠. 그렇죠. 관객이. 그때는 코로나도 아닌데. 그렇죠. 네. 뭐가 있었나 보네 그때. 뭐가 밀렸나 보네. 뭐에.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게 홍보랑 이게 관심, 이제 관심받기 좀 이런 아주 네. 되게 고전적인 스타일의 영화가 네. 좀 사람들 자극 못하는다라는 약간 좀 서글픔이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영화고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무용보 1위로 해가지고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진짜 영화에 대해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봤어요? 봤거든요. 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마지막에 막 울었죠. 아니 이게 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열했구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데 자막이 몇 년도 어디 몇 년도 어디 나오는데 보다가 이거 실화인가 이렇게 야, 이거 앞에 나오잖아. 이거는 트루 이거는 실화입니다 하고 나오잖아 제일 처음에. 그냥 별로 그냥 안 아, 신경 안 썼구나. 뭐, 신경 안 쓰고 근데 진짜 눈이 점점 커지더니 와. 아, 난 마지막에 그 엄마 만나는 씬에서 그 씬은 진짜 같아. 이거는요. 아 이따 얘기해야 되나? 아니 이따 얘기하죠. 지금 얘기해. 지금 너무 시작부터 얘기해 버리면. 그럼 마지막에 정말 실제 그 클립들을 네. 삽입을 했어요. 네, 그렇죠. 있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얘기가 드라마틱하니까. 실제 클립은 이제 이제 길러준 엄마를 그치, 모시고 그치. 와서 그 클립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좀 뭐 아주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읽던 동화 책 소설책 어? 그런데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21세기답게 이건 정말 그때도 해외 토픽이었어. 얘가 구글 어스로 그랬던 것 같아요. 찾았다라는 게 되게 얘기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뉴스가 나오고 그걸 영화로 제작을 한 거죠 호주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가는. 그렇죠. 네.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니까 이렇게 진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구글 어스를 보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실제로 찾은 걸 연출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 물탱크. 제가 진짜 머리를 만지면서 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던 거죠.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두 번째 봤는데 그 내용을 다 알고 보니까 약간 심드렁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봤거든요. 집사람이 옆에서 아무 정보가 없었던 거야. 그치. 저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보니까 옆에서 본 거야. 처음부터 봤어? 예, 처음부터 이렇게 틀어놓고 나 영화 좀 볼게 그러고 이제 틀어놓고 봤는데 옆에서 자기는 책 읽는다 그러더니 보더니 점점 눈이 이쪽으로 오더니 어머 저렇다고 나중에 막 품에 안겨서 막 오열했지. 아, 뭐 울더라고. 뭐, 그래서 있더라고요. 아니 네. 나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서 나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봤어요. 그런데 네. 아, 이렇게 전공법으로도 영화를 만드는 게 우리 역시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아, 이런 걸 난 느꼈는데 의외로 이거 영화 추천해줘도 안 봐. 라이온이 무슨 근데 제목을 좀 우리 오히려 이런 거는 좀 한글로. 근데 이제, 아니 근데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제목이 라이온인 게 알죠.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너무 네. 멋있어. 그 제목이 그렇죠? 너무 네. 멋있는. 내가 본 최고의 네? 영화 크레딧이었어. 네. 그 아이의 원래 이름은 셰로였다. 네. 셰로의 뜻은 하고도 쫙 영화 제목이 쫙 나오면서 끝나잖아. 네. 되게 멋있는 엔딩이었어요. 자막만 나왔는데 네. 제목을 저기 앞에 삼성자만 붙였어도 인기가 삼성 라이 대구 사람들은 다 봤을 텐데 삼성 라이 대구만 봐도 100만 명은 봤겠구만. 그리고 네. 삼성 경기할 때 이렇게 라이온 라이온 뛰어넘는 네. 광고했으면 되겠어. 네. 뭐 스토리를 간략하게 네, 라이온. 네. 네. 사루. 사루. 어린 사루. 사루는 이제 인도의 약간 중서부 쪽에 살고 있는 중북부죠. 중북부. 예, 네. 아주 가난한 삼남매 둘째 그렇죠? 아들입니다. 네. 예? 제일 큰 형인 굿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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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둘째 사루. 사루. 셋째가 이름이 뭐죠? 샤킬라. 샤킬라? 샤킬라. 딸이죠, 딸. 샤킬라야, 얘가? 샤킬라. 이게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86년이에요. 예.
86년이면은 되게 가까운 과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다 기억하는. 네. 네? 뭡니까 그거? 86.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네? 네. 서울 아시안게임. 임춘혜입니다, 형님. 임춘혜. 라면 먹고 있어. 뛰었던 임춘혜 네. 누나. 그렇죠. 그때인데 인도는 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영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 전쟁 직후 서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뭐 교육이고 뭐고 그냥 비닐봉지 하나 들고 나가서 첫신이 왜 그 옛날에 우리 그 도리노비라고 그랬나요? 일본말로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여기 석탄 운반하는 열차로 그렇죠. 석탄을 네. 훔치는 네. 이걸로 지금 86년에 애들이 이루고 있는 거야. 그렇죠. 형제가. 네. 그래서 엄마는 돌 나르는 일, 채석장 같은 데서 그렇죠. 돌 나르는 일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형이 되게 좀 뭐 생활력이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 형, 네. 형만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네. 연기도 너무 잘했어요. 예. 너무 잘했죠. 근데 형이 굿들을 너무 좋아해. 네. 사루도 형 굿들을 너무 그쵸, 막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형을 맨날 쫓아다녀요. 그쵸. 꼬마가. 형을 맨날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밤에 엄마가 이제 일하러 가고 나서 굿두가 이제 돈을 벌려고 집을 나서죠.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석탄 훔치듯이 뭐 다른 그쵸? 일을 좀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네. 얘네가 지금 사루 주인공은 네. 이 86년 당시에 한 6살. 네. 그렇죠. 이게 보니까 내가 실제 인물 사루 브리얼리라는 그러니까 브리얼리라는 이름 나중에 얻었겠죠 성은. 근데 이 사루가 81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86년이니까 6살이 된 거죠. 그리고 형은 한 12살, 예. 13살 네. 요 정도 돼 보여요. 네. 형은. 그러니까 이 둘이 그 험한 데를 네. 다니면서 돈을 어떻게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형이 이제 너는 집에서 동생 봐라. 그러면서 이제 형이 혼자 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루가 막 우겨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형을. 아, 그렇죠. 예,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치. 집에서 여동생 돌보고 있으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형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가서 기차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요. 네. 근데 어린애잖아요. 밤중에 나가니까 졸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막 아, 형 저 졸리니까 나 그냥 잘래 그러면서 자겠다고 하니까 구두가 그 기차역 플랫폼에 벤치에 눕혀놓고 너 그러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여기 그대로 있어. 형은 일자리 알아보고 일 알아보고 올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자다가 싸르고 깨요. 깼는데 이제 형을 막 찾죠. 애니까 형 구두구두 하면서 형을 막 찾는데 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기차 같은데 안에 들어가가 빈 기차에 그쵸. 들어가서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잔 거죠. 그렇지. 아, 그게 아주 뼈저린 실수였죠. 근데 깨보니 기차가 막 달리고 있고, 그렇죠. 어디론가 막 가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노래했죠. 기차가 이거 어둠을 했지. 어둠을. 그리고 때가 아니라 뭐, 지금 뭐 엄청난 시간을 기차 안에서 보낸 거예요. 거의 뭐 한 2박 3일 정도 그렇죠. 지나간 것 같아요. 기차가 여기 이제 인도는 뭐 엄청 넓은 땅이니까. 예. 근데 또 영국이 여기 이제 식민지하면서 철도는 되게 잘 깔아놨거든요. 네. 제대로 수탈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냥 어디론가 계속 가는 거지. 그렇죠. 2박 3일 동안 달려도 엄청 가는 거죠. 1600km를 갔던 네. 거죠. 1600km를. 그 우리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1000km가 안 되잖아. 그렇죠. 800km 정도 될걸? 어, 그거를. 두 배를 간 거죠. 두 배를. 이 꼬마 아이가. 만주 정도 간 거야 지금. 야. 그래서 사루가 이제 그 캘거타. 까지 가게 된 거예요. 동부에 있는 동부죠. 네, 동부에 있는 캘커타까지 가게 돼서 그 대도시에 혼자 이렇게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캘커타가 그 왜 인도가 독립을 하고 네. 종교 때문에 나눠졌잖아요. 파키스탄, 인도. 그렇죠. 인도가 근데 파키스탄이 원래 서쪽에 파키스탄 있고 동쪽에도 파키스탄이었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게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처음엔. 근데 이 동파키스탄은 나중에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죠. 벵갈이죠. 벵갈 지방. 벵갈 호랑이 있잖아. 그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벵갈어를 쓰죠. 그렇죠. 말이 달라요. 말도 안 돼요. 인도 사람들은 힌디를 쓰고 예. 파키스탄은 또 우르드어 그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얘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간 거. 완전 예. 미아가 돼 버린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여섯 살짜리 꼬마가 혼자 그 대도시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떨궈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몇 달 동안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막 별 일들이 다 생겨요. 뭐.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네. 사람들이 너 왜 벵갈어 못해? 막 이러면서 갈구잖아. 막. 그리고 어디 박스 깔고 자고 그렇죠. 그런 애들이 또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들 고아원 같은데 고아원에.
이제 수용이 되고 그 고아원에서는 또 이제 해외로 입양 보내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주에 있는 한 가족에게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그 부모가 네, 니콜 키드만. 그렇죠. 네. 또 호주에서도 대도시도 아니야. 태즈메니아. 태즈메니아. 예, 그 호주에서 떨어진 이렇게 섬 그렇죠. 도시잖아요. 그 왜 호주 보면은 그 호주 대륙이 있고 왜 우리 한국 지도로 보면 왜 쓰시마, 대마도 네. 그 정도 위치에 큰 섬 있잖아요. 태즈메니아. 네. 거기 뭐 이상한 동물 많이 살고 네. 있잖아요. 거기로 또 가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근데 또 그 가족의 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엄마 그렇죠. 아빠가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그렇죠. 그 인도 아이 둘을 입양을 한 거죠. 되게 개념 있는 부부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또 1년 뒤에 또 다른 애 하나를 네. 입양을 하죠. 네. 그 이름 뭐였더라? 맥킨토시 뭐 이런 거였는데. 멘토시. 네, 멘토시. 멘토시. 형. 근데 형한테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동생이죠, 걔가 멘토시가. 멘토시 형. 멘토시가 형이라고. 형이. 뭐 하여튼 형이지 동생인지 하여튼 네. 브라더. 네. 얘도 이제 인도에서 입양을 해왔는데 얘는 약간 얘는, 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약간 자학을 하는 네. 스타일이더라고. 네. 그래서 엄마가 아무튼 엄마 엄청 고생을 하죠. 이 사루를 통해서는 늘 아주 기쁨을 얻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멘토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자서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생략이 돼 있죠. 생략이 돼 있고 이제 갑자기 이제 20년이 흐르고 네. 제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가 돼서 그쵸. 어디 뭐 호텔 경영하기로 예, 배우러 멜버른으로 가죠. 멜버른으로 가죠. 예. 그렇죠. 거기서 독립해서 타즈메니아에서 이제 네. 바다만 건너면 본토로 가는 거죠. 시드니, 멜버른 이런 게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거기서 이제 또 인도인 친구들을 만나요. 그 대학에 가서 그쵸. 인도에서 이제 유학 온 친구들. 근데 너는 뭐 부모님이 뭐 어떻게 된 거냐? 나 이거 입양됐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향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나를 잃어버린 내 형제는 내 부모는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까 나를 얼마나 찾았을까 네. 이런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네. 이제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죠. 얘가 아무것도 못해. 네. 그래서 이제 얘가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그쵸.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구글어스로는 전 세계를 다 이게 볼 수 있는데 그쵸. 너가 그 캘거타에서 왔으니까 기차를 타고 온 그 시간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찾아보면 너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쵸. 비슷한 데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뭐 네. 원으로 그리면 그 원 안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렇죠. 뭐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죠. 사실 그쵸. 그 넓은 인도에서 얘가 기억하는 거는 네. 그 기차역에 물탱크가 있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까 인도 친구들 만나서 네. 너는 인도 출생이라면서 그러니까 캘커타라고 하는데 사실은 캘커타가 아니잖아요. 네, 캘커타로 그렇죠. 온 거지. 그래서 나중에 나는 사실 캘커타 출신은 아니고 어디 뭐 이상한 이름 있잖아요. 그 가네스탈리. 가네스탈리. 예. 가네스탈리가 우리 집이다. 네. 그러니까 어린 기억에 그냥 그 지명인데 그 지명인데 그 가네스탈리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었고 그렇죠. 가네스탈리라는 곳이 없어. 네. 원래는 카네샤 탈라이예요. 그러니까 카네샤 탈라이인데 카네샤. 그러다가 카네샤 탈라이, 가네스탈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가네스탈리 어린 기억에 외우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기억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쵸.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네. 또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고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는 자기를 정말 키워주고 정말 사랑으로 키워준 이 부모들한테 그쵸? 내가 내 가족을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안한 거지. 그치.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는 얘가 왜 이럴까. 그쵸. 그러면서 걱정을 얘가 하는 이제 일자리도 있고. 그만두고 네. 식음을 전폐하고 네. 고통스러워하니까. 네. 근데 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하죠. 엄마 네. 아버지한테 네. 키워준 엄마 아버지한테 네. 생모를 찾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네.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 나중에 얘기를 이제, 하죠. 예, 엄마 찾아서 말리 성원이 예, 되는 그리고 거죠. 구글어스로. 결국에는 찾게 됩니다. 찾게 돼서 그 고향에 가서 고향집 네, 상봉을 하죠. 예, 상봉을 하는 이야기로 영화는 마무리가 되죠. 네, 그것도 또 가슴 아픈 장면이 있지만 네. 그거는 스포일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라이언 사자. 응? 네. 얘가 김사자였어 이름이. 라이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전공법에 그리고 참 뭐랄까 정말 감동적인. 눈물과 감동을 주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영화예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되게 자극적인 걸 원하고 감동 중에서도
요즘은 좀 이렇게 좀 세게 찔러주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어떤 포인트를 딱 건드려서. 근데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보여주는 영화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번 가족이야기 1위 자리에 이 영화를 네. 딱 좀 폄하해서 얘기하면 저는 인간극장 같아요. 인간극장. 이게 싫어하고 고양이 찾아간 시에루는 다음 주 예고 막 벽치고. 아니, 인간극장 같아. 저는 좀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너무 네. 전형적이라서 네. 좀 뭐랄까요 좀 반듯한 그런 영화예요. 그 감독이 데뷔작이고.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루니 마라랑 예. 그 니콜 키드만이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보신 분들 중에는 그런 이름 있는 배우 데이브 파탈도 뭐 좋아 유명한 배우. 예, 그런데 뭐 예. 근데 이제 이게 제작비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또 호주 영화고 그래서 호주 영화라는 거가 약간 우리가 그냥 보면 이거 그냥 뭐 인도 영화인가 미국 영화인가 할리우드 영화인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만들었다라는 게 또 특이한 그런 건데 일단은 많이 안 봐서 나는 이 영화를 좀 널리 보급하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 우리 무용보들이 보고 네.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널리 많이 좀 널리 네. 라이언. 그런데 네. 진짜 뭐 진욱이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는 실화라는 그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뭐 엄청나게 뭐 막 개연성을 넘어서 막 튀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튀죠. 예, 아, 이 사루의 이야기는 되게 독특한 얘기긴 하지. 어, 1,600km를 기차를 타고 길을 어 잃어가지고 그쵸. 해외로 입양돼서 다시 부모를 찾는 구글었어. 예, 정말 황당한 실화긴 하지만. 아 그래도 이게 참 실화라는 게 묵직하게 던져주는 게 아, 네. 있어요. 그게 네. 이게 이제 2016년 영화잖아요. 네. 영화를 어떻게 뭐 나오자마자 보고 2017년 오스카에서 나는 이게 작품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호주 영화지만 그때 나왔던 경쟁작들 이렇게 쭉 보니까 라이온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정말 전 세계가 봐야 될 영화고 그래서 또 이게 좀 다루고 있는 어떤 그 현실이 어떤 전 지구로 봤을 때 양극화. 그리고 이 인도의 이 빈곤 문제 그리고 이 해외 입양 인도는 지금 이거 영화 끝에 나오잖아 지금도 8만 명의 미아가 발사 그렇죠. 예. 그 충격적인 게 딱 예. 찍히잖아요 예. 때문에 이때 나는 라이온을 굉장히 응원했고 그때 작품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작품상 후보에는 올랐어요 근데 결국 작품상 받은 건 문라이트가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때 문라이트? 이거 좀 아닌데 나는 그래갖고 좀 되게 그때 분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안 줄 거면 라이온을 안 줄 거면 그때 나왔던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 꽤 있어요. 어라이벌도 그때 나왔고. 어라이벌. 그다음에 핵소고지라고 여러분들 네, 아시죠? 핵소고지. 그 영화도 되게 괜찮았어요. 네. 차라리 핵소고지를 주든가. 아니면은 그 라라랜드나 라라랜드. 히든 피겨 뭐 이런 영화들이 그때 다 작품상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문라이트? 차라리 이때 이제 그 맨체스터 바이더스도 있어요. 네. 요때 같이 나왔거든요. 맨체스터 바이더 차라리 맨체스터를 주지. 그리고 게다가 주토피아도 있잖아. 주토피아도 차라리 주토피아를 주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아카데미 심사위원에게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네. 기억이 납니다. 문라이트는 뭐야? 응? 제일 모르겠는데. 문라이트? 응. 문라이트는 약간 이제 그게 이제 오스카가 약간 좀 움찔해가지고 네. 흑인 성소수자 이 문제를 다룬 그쪽으로 갔었죠. 이거에 좀 그렇게 됐는데 저기 뭐 미투 사건 이후에 좀 예민할 때 아니에요? 예민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아 그 아 알리 아샬라 마샬라 샬라리꿈 마샬라 알리 예 그, 차라리 그럴 거면 피규스 히든 피규어스를 주지 그러니까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예. 나는 왜 옛날에 오스카 작품상 잘 논란이 컸던 그 셰익스피어 인 러브랑 라이언 일병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90년대 말에 예. 그때 이제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받고 오스카가 가장 후회하는 시상식인데 나는 이거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언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화가 나요. 그래서 무용부에서라도 1위를 주려고 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인간극장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봤어. 그렇죠. 이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진짜 많이 익숙한 이야기고 맞아요.
뭐 국제시장 그렇죠. 네, 국제시장에서 거기 이상하죠. 어? 그거 있잖아요. 그 장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 여기 놀러 온 거 아니다.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아, 진짜 박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한테는 이상가족의 정말 생생한 그렇죠. 80년대 그 예.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이 정도 가지고 막 이런 아니,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는 우린 좀 밋밋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그치.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그래서 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안 날 수가 없죠. 야, 네. 저는 진짜 이번에 영화 보면서 오샥 형은 전공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실화를 다룬 영화라면 앞으로 나오는 영화는 이 영화 이후에는 모두 다 이 영화를 따라하는 거 자꾸 그 호주 배우 케인트 블라셔는 얘기를 자꾸 이용하네요. 아 근데 진짜 와 이렇게 담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나중에 필름들 실제 인물들 이제 사진들이 나오고 이럴 때 보니까 고증을 진짜 잘한 것 같다. 그게 거의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 비슷하게 진짜.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고 예. 그 힐빌리 노래처럼 예. 예. 엄마들 엄마 사진 뭐 더 비슷하고 예. 니콜 키드만도 참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잘하는 예. 배우예요. 예. 그 옛날은 그냥 예뻐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참 연기 잘한다.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니콜 키드만 저 엄마가 느끼는 고통이라던가 그리고 기쁨 그렇죠. 아들로 아. 사루로 인해서 그렇죠. 느끼는 기쁨 그리고 정말 좋은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연기 잘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보면서 사루가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죠. 아, 네. 좋죠. 그러니까 되게 럭키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가족과 떨어져서 정말 오랜 기간 자기 가족을 잃은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좋은 가정에 간 거잖아요. 정말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좋은 교육 받고 자랐고 그리고 뭐 자기 결국엔 자기 부모랑 형제도 찾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자기가 찾으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으면. 그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어. 평생 가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참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런 감동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다. 행운이다. 한가지는 그 엄마 찾아 산만리에 나는 흐르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나 정서가 멀리 떠나 있는 엄마를 찾아가는 아이에게 네. 주변 사람들이 네. 각종의 도움과 마지막에 꼭 만나길 바라는 어떤 기원을 담아서 자꾸 그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차곡차곡 쌓이는 것들이 구글어스가 물론 좋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쵸.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친구들이 도와주죠. 도와주는 이런 부분 또 그 여자친구도 되게 큰 도움이 되죠. 사실은 남자친구가 그 정도로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면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조마조마했어요. 처음 보면서 저 여자친구가 저러다 떠나버릴까 봐. 근데 결국에는 굉장히 큰 버팀목이 돼주고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참 그게 이제 가족의 어떤 힘을 가족을 상실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한다는 아주 급박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드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특히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고 이 사루가 결국엔 자기 가족을 찾게 된데 가장 큰 힘은 호주에 있는 자기 새로운 가족. 이 그렇죠. 가족이 그 모든 버팀목이 돼준 거잖아요. 그럼 부유한 집에서 얘는 뭐 남부럽지 않게 이제 컸고 그렇죠.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호텔 경영학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물론 이제 이 책으로 이제 엄청 유명 인사가 됐겠죠. 그런데 이 케이스와 다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미아가 돼서 길을 잃어서 얘 중간에 친구들한테 얘기하잖아. 사실 나는 길을 잃어서 그렇게 됐던 거 다들 못 믿잖아.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우리처럼 홀트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애절함이 더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 컸으니까 다시 이제 찾아가는 건데 우리 왜 뉴스나 뭐 가끔 아까 뭐 인간극장 이런 데 보면 생모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를 포기한 내지는 아이를 저버린 이 부모들은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애써 주지 않고 뭐 만났는데 그 뒤에는 뭐 우리 그 이상가족 이거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이상가족 찾았는데 오히려 더 원치 않았던 경우도 있더라. 꽤 많더라. 이런 또 되게 불편한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중간에 보면 이게 인서트로 계속 그 형이랑 엄마랑 이렇게 찾는 씬이나 엄마가 이렇게 강가에 가서 애들 노는데 가서 이렇게 싸루 비슷한 애 있으면 보고 이 씬들이 나오는데 그건 진짜 생각해보세요. 생 애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되게 빈곤한 집안에 그렇죠. 엄마가 뭐 읽고 쓸 줄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어. 그렇죠. 우리 형도 얼마나 그랬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현실은 팩트는 또 다른 내용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스포일이니까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런 불편한 현실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결국 그렇게 찾고 나중에 그 실제 클립을 보면 그 엄마가 애를 이렇게 볼을 이렇게 만지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키워준 엄마랑도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막 이런 장면 나오고. 있죠. 그 프랑스로 입양 간 사람들이 이쪽 연계된 사람들 해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걸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쪽 부모들이 같이 왔어요. 프랑스 근데, 부모들이 근데 그 느낌이 있는 거야. 뭐냐면 부모가 그 막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극장의 딱 포인트는 딱 그 찾고 있는 입양 간 사람에게 포인트가 딱 가 있잖아. 카메라로. 그게 진행될 때 부모 표정이 있어. 그거 되게 오묘해요. 참 망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막 속으로는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데 한편으로는 오묘한 그 감정이 분명히 표정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부분. 특히 헤어졌던 부모하고 만났어. 만나서 딱 너무 두 사람이 그럴 때 그 부모의 표정이 있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이거 정말 어떤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그 묘한 표정.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 부모들이 느끼는 표정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주 동물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뺏기는 듯한 느낌. 근데 그 딱 그렇게는 아닌데 하여튼 약간 그런 오묘한 표정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순간에만 보여. 그렇죠.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평생에 있어서 계속 마음의 준비는 해왔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겠지라는. 근데 실제로 막상 됐을 때 당황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당황과 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죠. 중국 출신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든 원 차일드 네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옛날에 중국에서 하나이 정책 갔을 때 그때 애들 그렇게 버린 거야. 갓난 애를 그냥 딸이면 버리고 둘째면 버리고. 안 그러면은 이제 불이익을 받고 뭐 그렇죠. 거기 뭐 강제로 유산시키고 막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중국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하나의 정책했을 때 그 수많은 애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거를 이제 다룬 거예요. 그 중국 출신 여성이 다큐를 찍었는데 자기 가족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너무 충격이었어. 그거 혹시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물론 그 이제 입양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친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근데 또 그렇게 살아요. 또 거기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걔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살아. 와, 나 그게 너무 충격이더라고. 그 국가가 그렇게 만든 거야. 환경이 지금 뭐 중국에서 올림픽하고 지금 저렇게 뭐 이렇게 번듯해 보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 정책을 했던 거야. 아, 그거는 정말 모를까요? 이거는 나중에 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런 게 지금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아기 수출국 1위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건 남북이 똑같았더라고. 남북 북한에도 그 헝가리인가 폴란드인가로 몇천 명의 아이들을 보냈다가 나중에는 또 다시 데리고 와. 뭐 이런 어떤 우리보다 낫네.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자리 잡고 사는 아이들을 바로 소환 조치해가지고 그냥 끌고 오는 거야. 잊지 말아야 할 영화 하나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영화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쵸. 그것도 이제 그 수잔 브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안 좋은 케이스였죠. 그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입양 가서 그 입양간 그 가족도 굉장히 불우한 그 이상한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 수잔 브링크 아래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막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고 결국에 가족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운이 안 좋은 케이스가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얘기죠. 그건 또.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눠서 인도에서의 샤루의 삶 그리고 호주로 이민 가서 이민이 아니고 참 입양 가서, 입양 가서 그 삶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상봉인데 나는 이 앞부분
이 얘네들의 이 빈곤하고 네. 불우한 환경 그런데도 이 가족이 굉장히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도란도란 잘 살잖아. 네. 물론 뭐 나가서 도둑질을 하든 구걸을 하든 이 세 남매가 서로 이렇게 보듬고 왜 처음에 그 석탄 훔쳐가지고 그거 그 돈으로 우유를 사오잖아. 네. 그 우유도 폐게된 우유가 아니고 이렇게 봉다리에 든 위생봉투에 봉다리에 든 거 사가지고 엄마랑 그 나랑 엄마를 이렇게 근데 엄마가 또 자기는 안 먹고 애들을 줘 또 짜장면은 싫다고 하셨어 거의 그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빈곤한 그 환경 난 그걸 보면서 저번에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되게 자기 불우한 네. 자기 어린 시절을 막 얘기하면서 회상하면서 네. 감정에 막 북받치는 근데 보면은 저분이 저렇게 무슨 전쟁고아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약간 형님들 세대인데 저랬다고? 그러면서 불우한 자기의 그걸 얘기를 하는데 막 이 나는 이 영화 보면서 그 대통령 후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가난하고 이렇다라는 게 이게 사실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여기 지금 인도에서 샤루는 주변이 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지. 얘는 괜찮은데 그쵸. 그 사람은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시장에서 아버지 리아카를 끄는데 그 여학생들이 교복 입은 애들이 와서 숨었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이게 상대적인 평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더 불행해지는 거거든. 나는 좀 그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뭔데 뭐 우리가 좀 정치 얘기하면 김PD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의 포인트는 그쪽으로 갈 생각은 없고요. 그런 어떤 어렸을 때 그 불운한 환경을 딛고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나는 좀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밥 굽는 사람 없잖아 주변에. 그죠? 그 얘기의 포인트는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다가 포인트야. 그때 행복했다. 그 이후로 또 더 불행한 사건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가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죠. 기차를 앤데 이거 뭐 6살짜리 애가 뭐 생각이 있었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나마 남은 그 기억을 가지고 그걸 찾았다는 게 대단한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 남은 기억 구글어스를 보면서 남은 기억들을 찾아가는 그 걸음이 저한테는 진짜 제 마음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실화를 다룬 다른 영화들처럼 막 화려하게 막 맛있게 막 조미료 잔뜩 치고 막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고 이게 아니고 뛰지도 않고 막 뭐 자전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데 고향집 찾아가는 그 걸음이 저는 진짜 어쩜 이렇게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25년간 떠나 있던 고향을 찾아가서 집을 찾아가고 이 걸음걸음들이 하나도 꾸밈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 제가 여기 살았던 사루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오래 있었던 사람 같은 그래요? 잠깐만요. 우선 이제 가서 엄마 모셔오고 이런 그 사람, 과정이 그 사람이 난 그냥 간 줄 알았어. 되게 투박하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진짜 저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장면에서 너무 조마조마하잖아요. 조마하죠.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그 딱 그 자기가 기억을 진짜 더듬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폐허가 돼 있고 그쵸. 벽 치고 이렇게 그치. 실망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저도 얘기한 인간극장도 있지만 아직도 하고 있는 아침마당이랑 프로도 가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아침마당도 보십니까? 네, 아침마당도 가끔 보면 진짜 눈물 나요. 근데 다들 기억 속 5살, 6살 때 기억을 얘기했는데 다 그러거든요. 우리 집 문이 파란색 대문이었고 마을 어귀에는 큰 나무가 있었고요. 여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야, 나는 근데 와. 너무 그 궁금한 게 구글 어스로 네. 위에서 이렇게 그 사실 이렇게 조감도잖아.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아파트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난 모르겠던데. 난 모릅니다. 그거. 한 가지 더. 어떻게 합니까? 절실하면 더 알 수 있어. 절실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어. 느껴져. 나 그 지도를 잘 못 봐서 그런 건가? 아니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기차 플랫폼에 막 물탱크 그거를 기억하기 전에 나왔던 건 뭐냐면 본인이 어린 시절에 여러 특이하게 이렇게 불가사리처럼 쭉 뻗어 있는 땅의 지형에 올라서서 수많은 예쁜 나비들과 함께 맞이했던 그런 풍광 막 이런 것들을 그치, 나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쭉 보는데 땅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걸 위에서 보고
아, 나는 알 수 있어. 사람이 절실함은 알 수 있어. 똑똑해야 돼. 절실함은 알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기억을 이끌어낸 거는 젤라비라는 간식을 딱 한 입 베어 먹었을 때잖아요. 그 빨간 과자. 그 빨간 과자. 네, 인도의 그 간식. 설탕물에 묻힌 거기서 걔가 그 그렇죠. 병에 확 걸리는 거야. 그렇죠. 아, 친구 집에 가서 그 먹었던 그 한 입. 인도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가 형이랑 그토록 돈 주고 사 먹고 싶어 했던 그렇죠. 그 간식이 딱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대사 먹고 싶은데 나중에 돈 벌어서 이 가게를 통째로 사버릴까 그치, 막 형, 이랬던 형 생각나잖아. 형 거기 그 젤라비 딱 먹었을 때 걔가 데우 파탈이 그렇죠. 등으로 연기하는 거 봤어요? 그쵸, 등으로 연기. 그 느낌은 그 느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한눈에 알잖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혀 깨물었나? 근데 아니지. 그게 확실히 그쵸. 결정적인 이 추억의 자극은 그쵸. 미각이 하는 거예요. 미각 후각. 에이, 그때 미각이 후각이지. 내가 잊고 있던 게 있었다. 젤라. 근데 그 과자는 혹시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먹어본 적은 없죠. 우리로 따지면 뭐 같은 거? 뭐지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요새 화제가 된 뽑기 달고나 이런 건가? 그렇죠. 뽑기 달고나로 가야 될 거야. 옛날에 라면 땅 뭐 이런 거. 약간 양과자 같은 그런 느낌인가? 튀김이던데. 튀김 과자 튀김인데. 튀김이니까. 아, 그 우리는 빨간 이제 과자. 옛날에 튀겼던 꽈배기들 뭐 아, 꽈배기랑 뭐, 핫도그 꽈배기 뭐 이렇게. 도넛 뭐 네, 이런 핫도그는 막 손바닥 많은데 소세지 요만큼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아, 이게 우리 이거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스포일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얘기는 했었나요? 을지로 갔었던 얘기. 네, 저번에 했잖아. 저번에 했었나? 조금 골목. 그 얘기야 진짜. 진짜 그 얘기. 맞아요. 내가 그 방콕 그 얘기도 했잖아. 그래서 아무튼 라이언 뭐 진욱이를 많이 울렸던 아, 저는 진짜 주시고요. 뒤에 그냥 주르륵 흐르는 눈물은 그냥 냅뒀어요. 그냥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이러면서 그냥 주르륵 흐르는 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백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느낌 그대로 진짜 저러겠다. 제가 25년간 떠나 있다가 고향 찾아가서 부모 찾는 그 과정이 전혀 화려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런 과정 그냥 동네 오랜 어르신 찾아서 부모님 모셔오는 그 장면 그리고 마주하는 것도 그렇게 서로 부대끼면서 얼굴 보고 살루 진짜 이 말 한마디 하, 그러면서 근데 너무 잘 찍었어 잘 그, 찍었어요 예. 그 이렇게 인도 그 마을을 찾아가는 데브 파탈의 그 모습을 그쵸. 걔 표정이나 이렇게 그 주변을 잡는 모습이나 그쵸. 이렇게 가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가까이 안 들어가고 약간 멀리서 그쵸.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루의 모습을 그쵸.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 좀 데뷔하는 감독인데 데뷔작 치고는 아, 물론 나이는 좀 있긴 한데 그 이렇게 철길 같은데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데브파탈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너무 우리 감정을 건드리게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욱이는 또 우네. 그 장면 생각하다가 진욱아 왜 너도 누구 찾아간 뭐, 사람 있냐? 아니 자꾸 그 뒷모습을 싹 보여주니까 부모님이 너 그동안 잘 키워주셨네. 아니 그 뒷모습을 싹 보여주니까 좋고 저는 참 이 친구가 참 운도 좋지만 또 어린 시절부터 그 아까 얘기했지만 척박한 환경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정말 사랑 느끼고 형과 뭐 이런 나는 그 생각 그게 잘 컸다고 그 생각도 약간 들던데 진짜로. 얘가 그냥 가족들이랑 헤어지지 않고 살았을 때의 삶은 어땠을까 그 생각이 나죠 네. 나는데 그거는 사실 나는 예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플로리다 프로젝트 하면서 또 인스턴트 패밀리 얘기하면서 쟤는 좋은 환경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최 과장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거기서 구두랑 샤루랑 같이 엄마랑 여동생이랑 이렇게 내 식구와 그냥 사는 게 좋았을까? 응 그 질문이 들잖아요 과연 그 삶이랑 그렇지. 이제 얘가 호주에 가서 좋은 가정에서 사는 삶이랑 비교해보면 어땠을까? 뭐가 더 나는 그 판단을 하지 않기로 네. 당연히 처음 보면은 얘는 네. 럭키한 거지 근데 그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오시하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도 동감이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같이 살았으면 없는 선택지야 그냥 그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 수 있지만 만약에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선택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논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에 이제 본인 이제 자전적인 얘기를 담고 했지만 실화고 저는 이 아이는 조금 다르긴 했다. 예, 왜냐하면 잃어버리고 나서 기차로 이제 멀리 한 1600km 떨어진 곳에 와서 두 달을 혼자 밖에서 지내요. 그치. 떠돌이 생활로 이상한 아저씨 아줌마 네, 거기서도 탈출한 어떤 기지도 발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여섯 살짜리가 보통 얘기가 아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달 동안 밖에 있다가 보호소에 들어가서 1년 후에 입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그리고 니콜 키드만도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 성장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고, 또 이렇게 바르게 커서 어? 아, 그 장면 감동적이잖아. 그 저녁 식사 걔 하는 장면. 아, 예, 예. 걔가 이제 대학 가기 전에 멜버른으로 가기 전에 같이 식사하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 엄마가 사루한테 니콜 키드만이 사루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너는 정말 이런 아이였다. 하면서 너무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기서 니콜 키드만 연기가 나오죠. 아, 그러면 연기 조절 그 좋죠. 좀 말을 조졌어요? 좋죠. 뒤쪽에서도 그 아들과의 대화. 네. 네. 뭐 인도 인구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도 인구가 몇 명인지. 중국은 대충 아는데 인도는 이게 대충 10억에서 20억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구를 몰라요. 여기는 주민등록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중간에 얘네들이 그 벵갈, 그러니까 인도의 제일 동쪽이죠. 방글라데시 앞에서 서벵갈, 캘커타. 캘커타가 요즘 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뭐 콜카타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왜 캘커타가 왜 그 테레사 수녀가 거기서 활동을 했잖아요. 캘커타에서 그 빈민 출신이에요. 어? 활동을 거기 가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죠 오히려. 근데 거기도 막 천만 명 넘게 사는 곳이야. 근데 8만 명이 미아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도 왜 어디 놀이공원 가면은 애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한창 그랬었지. 8만 명의 미아가 생기는, 8만 명의 가정이 깨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사실 아무리 인구가 그렇게 많고 그래도 그건 아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영화 끝에 나오죠. 예? 그 movielion.com 와서 이걸 관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 아직 그 사이트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5년 전 영화니까. 인도 총리에게 뭔가 관심을 촉구하시는 겁니까? 인도 총리가 아니고 좀 이건 전 세계적으로. 예. 물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시설들이 예. 그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 좀 전 세계가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친인도주의입니까? 그러네요. 친인도주의군요. 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의 일단은 영화를 보시고. 네, 하여튼 사루는 네. 헤어스타일도 사자의 갈퀴 같더라. 네. 아, 일부러 그런 거구나. 네, 약간 그런 데브 파탈 머리가 점점 네. 사자처럼 돼가죠. 하여튼 라이언 이번 발가락이 닮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탑10에 1위였습니다. 아, 보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테니까 꼭 보십시오. 네, 우리 이번에 가족 영화도 드디어 가족 이야기,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만든 리스트였는데 주로 우리 무용부 시작하고 나서 나온 영화들을 많이 다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뭐 겹치지 않았고. 잘했다 이거. 신경 쓰여. 잘했나? 형 지금 잘했다? 좀 어때요? 이런 지금 같은 얘기. 뭐, 형이 왜, 스스로 왜, 왜. 형이 스스로 순위 겹치진 않았잖아. 괜찮아요. 좋았어요. 우리가 무용보를 201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올해 4월이 되면 9주년입니다. 이게 지금 좀 약간 비현실적인데 느낌이. 하여튼 그동안에도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우리가 연착륙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타이밍을 참 잡기가 지금 공중에 떠 있어 계속 공항 주변을 돌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뭐 네, 이런 거예요. 이게 착륙을 이번 가족 에피소드는 오히려 생물학적인 가족의 모습보다 네? 정말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어날 가족은 선택 못해도 살아갈 가족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더 정말 알차게 가꿔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에피소드였다고 좋게 정리해봅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뭘 내가 감사해? 감사합니까? 뭘 감사해? 감사도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그냥 얼떨결에 나온 말이야. 얼떨결에 뭘. 내가 왜 감사해? 근데 이렇게 평가해 주고 감사해 지금. KFC 사왔다고 감사해? KFC가 아니라 지금 좋은 평가를 내주는데. 맨날 늦게 오면서 오늘 좀 일찍 왔다고? 좀 일찍 왔다고 치킨 사왔다고? 응? 자, 끝냅시다. 잠들기 전 너는 뭐를 담았지 향긋한 저런 영화 보다가 영화 속 주인공 이번 에피소드를 마치며
태어날 때 만났던 가족들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익숙했던 가족의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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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었어, 이 얼굴까지 가죽을 남기고 우리의 삶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익숙했던 가족의 둥지를 떠나 발가락이 닮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군요. 내가 태어나게 될 가족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섭리지만 부디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가족이 더욱 넓어지고 돈독해지길 기원해 봅니다. 네. 무용보 쉬운 일곱 번째 에피소드 발꼬락이 닮거나 말거나 가족 이야기 탑텐을 마칩니다. 마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네. 진욱이 나 가족.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무용보 가족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족. 우리도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진공합니다. 선택 좋다. 아, 선택. 가족의 선택. 필수와 선택이 있죠.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